이제 그거에 이제 입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됐고. 네, 저한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뛰고 나서 통장이 완전 0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. 얼만큼의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냐, 속된 말로 이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에. 지금 견갑 운동은 엄청 잘 되고 있으니까 견갑이라도 이 근육이 여기까지 되게. 그치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움직여. 그걸 다 가기 전에 이게 더 가버려. 이게 움직여버리니까 광배가 텐션이 풀려. 그러니까 긴장감이 풀리니까 거기가 자극이 안 해. 지금 너처럼 생각하고. 정이니까 영상을 안 봐야지. 그러니까. 이것도 바깥쪽으로 빠지지 말고 일자로. 저기 스트레치. 바깥쪽으로 빠지지 말고 일자로. 뒤에 일자로. 안 빠졌어요. 일자로, 그렇지. 실제로 해보면 시티 프레그 데드리프트는 햄스트링이랑 힙이잖아요. 그러니까 힙이 처음부터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. 보디빌딩의 시작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떼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. 그러니까 다른 데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네, 저한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.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고 좋으면 1등을 하고 이제 오버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오버롤의 연연보다는 제 몸에 대한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제가 이제 시합 준비했을 때 최선을 다한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